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언론을 싸잡아서 24시간 정부 욕을 하고 있다는 격한 표현으로 비판하며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해 의원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악수한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 모두 발언에서 또다시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부실 기업에 비유하며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대선에 이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었다고도 표현하며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각종 정책과 기관을 내실 있게 만드는데 1년 수개월이 훌쩍 흘렀다고 말하면서는 거친 표현으로 야당과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저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공식 석상에서의 언급은 처음인데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나라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며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야당은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며 따라서 협치나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가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는 말과 함께 당정과 내각이 노선을 잘 잡아 정기국회를 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